여러분 경례 드릴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해양 시대를 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회가 만들어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카드를 타면서 우리는 모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해양 신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충남이 선도하는 해양의 시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특별히 참석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역동적인 해양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구상이 충남에서 힘차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김기련 노회의장님, 김동일 노력시장님, 최광호 민관조직위원회 위원장님, 홍은표, 이명수, 서일종, 장동혁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비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은 여러분의 희망과 기대를 모아 2022년 고령 해양 보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해양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 국민 여러분, 이제 박람회는 서해안을 국제 해양 대조 관광 별도로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모든 산업의 육성과 해양 대조, 해양 치유, 해양 해유 등 해양 시산업의 발전을 통해 충남이 글로벌 해양 대조 관광도시로 힘차게 기상하는 계약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모든 고령의 상징입니다. 모든 축제는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이제는 모든 산업 차례입니다. 모두의 환경적, 산업적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충남은 화장품, 건축, 생활용기 등 다양한 모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모두를 위한 테라피와 헬스케어 등 고와 같이 해양 치유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두의 도시 고령을 거점으로 북쪽으로 서산 가로림만 해양정원, 해안국립공원과 안면도 관광지, 남쪽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천백벌과 브라운필 등을 연계하여 한국판 월드코스트, 즉 국제휴양해조관광별들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1242km의 해안선에 해양내조,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을 주력업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 도민 여러분, 충남은 이제 새로운 해양시대를 향해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모아 서해 바다를 힘껏 읽고 충남의 새 역사를 쓰겠습니다. 박람회와 축제를 온몸으로 즐기며 충남이 여는 미래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양건도 충남, 신해양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2020 무명 태양마을 박람회 중에서 충남의 강한 힘을 보여주고 국가가 시청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같은 이번 박람회 개최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새로 쓰겠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뭐든 우리 진흙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진흙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게 지주처럼 가치가 있게 평가가 되고 이것이 산업으로 발전을 해서 우리 사회, 특히 대한민국 우리 경제 산업의 큰 동력으로 함께하는 그 발걸음이 있는 자리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이곳에 격려와 그리고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요.